전문가들은 오늘 또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 종가까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함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인선 ENT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인선 ENT요? 네, 일단 오늘 뭐 예상한 대로 급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홍수 피해로 인한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도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로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지에서 이제 탄소에 대한 이런 발생이 좀 크게 되고 그것들의 기후 온난화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작년부터 M&A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좀 지각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IS 동서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산업이 향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성장 확대감에 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 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인선 ENT 역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뭐 일이었지만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제 비가 많이 왔고 피해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홍수, 이 폭우와 관련된 수혜주와 또 피해주를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인선 ENT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아까도 이제 언급한 종목인데요. CJ제일제당 저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CJ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종합식품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은 대략 19% 정도, 영업이익은 7% 정도 성장을 하면서 오늘 좀 급등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좀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지금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CJ제일제당도 현재 이 상승력이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일정 부분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과 자산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적정 주가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39만 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약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만 8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중기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42만 원 이하로 39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좀 끌어내리시고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신다면 아무래도 좀 신고가 대략 한 이번 2021년 8월에 고점을 형성했던 49만 원, 50만 원 정도 라인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하고 혹여 돌파가 된다면 신고가 행진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실적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어떤 거 보시는지 부탁드릴까요? 네, 덴티움을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에 좀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고령화 산업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여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수출 쪽에서 여전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인구수가 많은 쪽에서 이제 이 임플란트 쪽이 시장을 침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이미 이제 스트라우만과 오스템 임플란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이제 과점 시장의 하나의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러시아 쪽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아서 해당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지만 역시 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좀 많이 하는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